안녕하세요. 이재훈 회님입니다. 제가 지금 어제랑 옷이 똑같죠? 잠시만요. 네, 엄청난 비주얼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딱 주문도 1시간 전쯤에 약간 비몽사몽 졸려가지고 딱 주문 눌러놓고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방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했는데, 어머, 님들아 졸릴 때는 그 주문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가 칼바사 연쇄 토핑 스페셜 부대찌개 2개, 49,800원. 이것만 시켰으면 됐는데, 2인분짜리 2개 시킨 거죠? 그럼 4인분. 4인분에 49,800원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계란 대접밥 2개, 계란찜, 그러고, 또 당기는 그래도 기본 맛으로 시켰네. 그리고 기본 두부 넣어주지 마세요는 또 해놨네. 진짜 웃기네. 그리고 공깃밥도 추가했고, 프리미엄 칼바사 추가 통으로 해주세요 2개 추가했고, 우삼겹 2개 추가했고, 라면사리 비조리 2개 추가했고 해가지고 모든 정도 추가하고 뭐 해가지고 10만 800원이 났습니다. 부대찌개 이렇게 비싸게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저도 여기 처음 먹어보는 곳이라 그래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햄한 줄만 먹어도 든든한 것 같아요. 어휴, 자, 일단 여기 또 아까 전 시킨 거랑 또올 거라서. 네. 자, 일단은 라면은 어느 정도 건져 먹고 넣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넘칠 것 같아가지고. 자, 국물 먼저 맛을 보기 위해 저도 맛을 안 봐가지고. 칼바사 부대찌개 하니까 그냥 안 봐도 맛있을 것 같아서. 부대찌개를 한 부대가 드셔도 될 듯. 오, 우와. 햄맛 진짜. 그럼요, 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햄맛하고, 와, 고기 맛, 진한 맛 진짜 강해. 우와. 더 이상 안 끓여야 돼. 감사합니다. 계란찜하고, 한입, 떡갈비, 요것도 있고요. 비주얼 미쳤어요? 칼바사 먼저 하나 먹어봐야지. 이거 잘라진 것도 칼바사인데, 이거? 이거 통으로, 감사합니다. 네. 밥이, 밥도 많이 주시네. 좋네, 여기. 그래요. 이렇게 해서, 햄 먹어봐야지. 햄, 잠시만. 잠깐 볼 때마다 자꾸,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분 어디 계시, 여기 있다. 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이게. 이걸 두 개를 시켰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제정신이 아니었네, 이거 진짜. 일단 먹을게요. 맛은 있죠. 저희는 제정신들입니다. 그렇죠. 저한테 스스로 하는 말이었어요. 정신 차려. 바깥에도 즐거우신가 보다. 칼바사는 전기톱으로 썰어주세요. 여기 맞아. 이름이 전기톱. 뭐예요, 이거? 칼바사 연쇄 토핑. 무서운 소리 하시냐. 전기톱이라면. 근데 칼바사가 원래 이렇게 후추맛이 강했나요? 후추맛 되게 강하다. 요거는 감자떡 같아요.
컵이 없어요. 아, 컵이 없어요? 네. 칼바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칼바사 아니었어요? 칠바사. 칠바사, 오케이. 칠바사. 오늘 메뉴 이렇게 완벽한가요? 가격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막에 실이라고 적혀 있네요. 칠바사였어? 나는 지금까지 왜 칼바사로, 왜 칼. 어쩐지 검색해도 안 나왔어요? 아니, 오늘 눈 부으신 것 같아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와, 근데 고기랑 이 들어간 햄들이 제일 좋은 걸 쓰시는 게 느껴진다. 지금 우산좀 씹었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냉동 아니었나 봐요. 근데 냉동일 수밖에 없지 않나? 칼이나 톱이 뭔가 정서적으로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 영화를 좋아하긴 해요. 그거를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긴 해요. 좀 근데 요즘에 안 본 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그런 영화 요즘에 안 나오죠. 맛있어 보여. 맛은 있네요. 근데 진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서 맛이 있어야지. 보이자입니다. 저는 범죄도시 보고 왔어요. 재밌죠? 언니 드라마 기생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서 보다가 포기했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봐요. 짠맛이 강하지 않나요? 짠맛보다는 그 고기 맛이랑 햄맛 강해요. 이거는 계란찜 모듬전인데 이건 뭐지? 무슨 전이지? 호박전인가 보다. 감자전이다. 감자전 맞네. 감자전, 김치전, 이거는 약간 부추전 같은. 부추전? 이거는 꼬치전 같은. 이거는 떡갈비. 감자전이. 예, 네, 감자전이에요. 감자전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감자전이네. 언니 라방 오랜만에 보네요. 너무 좋아요. 오셨네요. 전 공원 달리고 있어요. 몇 번 보면서. 전 천천히 먹을게요. 부대찌개 배달인가요? 배달인데 이 집은 전 처음 봤어요. 머리가 산발이네요. 뒤에를 못 봤구나. 제가 유난히 머리가 산발 스타일로 돼요. 조금만 누워도. 머리가 좀 얇아서 그런가? 어쩜 이렇게 산발이 잘 되지? 아, 이건 커서 먹기도 불편하네. 연물이가 안 뜬 게 다행이에요. 저희는 일요일에 부대찌개 먹어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이게 요번에 도대체 얼마나 더우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그런 거 있잖아. 지금쯤 좀 더워야 되는데? 날씨가 왜 쌀쌀하고 춥지? 막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 정도로 요즘엔 바람이 차요. 맞아요. 응.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래 이럴 때 조금 더 따뜻한 국물 많이 먹어보자 그런 생각이 좀 있죠. 내일부터 엄청 덥대요? 내일도 좀 흐리다는데? 내일 27도예요? 오케이. 내일 저 간만에 일이 없어가지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간만에 야외 콘텐츠 찍으러 가는데 덥군요. 하필 부은이 집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여름이 일찍 왔나 싶더니 또 알 수 없는 날씨야. 이런 거 비벼 먹어야지 또. 근데 오늘 뭔가 떠먹고 싶네 국물이 아주. 저는 추워요. 호주 시골 사는데 우기 겨울이 왔습니다. 아 호주는 이제 겨울이 왔구나. 반대니께 반팔을 꺼내시다니 저는 이미 작년 반팔 다 잠원이 되었는데 확실히 이번 년도 산 흰색이랑 작년에 입었던 흰색이 다르긴 하더라. 버섯? 국물이 텍사스 맛일까요? 텍사스 맛은 무엇일까? 텍사스에서 유명한 음식은 뭐예요? 텍사스에 사시는 분 없어? 아무 말 한다 막 유명한 전기투? 비비큐? 아 그래요? 텍사스가 비비큐 유명해? 텍사스는 소고기. 미국 전체 소고기 아니야? 아 맥주 먹어야죠. 맥도날드 내가 또 사랑하지. 맥인 먹어야지. 내가 곧 맥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먹어봤다. 좀 여름보다 좀 일찍 왔지만. 국물 칼칼한 거요. 맥이가 아니라 맥윙. 발굴 비법 기억나시나요? 네, 나요. 이렇게 양쪽 뜯어가지고 한쪽이면 뜯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트위스트 만들어서 먹었던 것도 기억나고 국물이 되게 희한하게 안 매워 보이잖아요. 그 대신 후추의 그 매운맛이 있어. 화한 맛이. 맛있네. 처음에 너무 색깔이 안 빨개가지고 오? 하나도 안 맵겠는데? 근데 막 고춧가루의 매운맛은 아닌데 후춧가루의 매운맛이 있어. 우리 언니 국물 판매. 외국인이 상시 판매가 아니었군요. 맞아요. 제철 음식이에요. 아파서 하루 종일 혜니 누나 영상 두 개 봤습니다. 한국 쭉 집에 있으셨나 보네? 응? 더웠다, 추웠다, 꽃가루에 황사의 날레 브루스를 겪고, 아가들이 감기에 알레르기 올라와 고생 중입니다. 꽃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너무 힘들겠더라. 왜냐면 요즘에 또 엄청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거기다가 꽃가루가 그냥 막 날리니까 엄청 세게 날리니까 막 어떻게 피하기도 힘들고 그걸 꽃가루 알레르기이신 분들은 봄에 아주 짱 힘들 것 같은데 아 짱 힘들다 너무 힘들다 어제 입었던 옷 이어서 먹은 거죠? 오늘 너무 추웠어요. 지금 문 열어놨거든요. 저는 지금 참을 더울까봐. 근데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너무 맛있네요. 꽃가루 때문에 눈이 감지럽다. 재산포진 진짜 아프다던데? 응? 아이고. 혜님 언니 힘들수록 언니 라방 소식이 반갑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의 대나무 숲 같은 느낌. 와 햄이 도대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전 오늘 도마 만들기 하고 왔습니다. 나도 그거 해야 되는데 저도 다음에 그릇을 무엇을 만들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무로 일단 제 수저랑 젓가락 만들어보고 싶고 길게 크고 그리고 도마 지금 도마 만들어보고 싶어. 아 국물이 매력적이다. 너무 계속 들어가네. 저도 혜님 언니처럼 같이 같은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막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저도 하다 보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문가가 되어보고 싶죠. 그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시고 한번 보세요. 요즘에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동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김비영 씨도 그렇고 박정우 씨도 그렇고 저는 냉동인가? 너무 완벽하게 붙여져 있는데? 그죠? 근데 냉동 같아. 근데 괜찮아요. 왜? 도마 만들기 힘들어요? 숟가락 만들기도 힘들어요? 남들 다 힘들 것 같아. 뭘 뭔가 정서스럽게 내 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좀 힘들었는데 방송분이 너무 좋네요. 원래 또 수요일이 또 많이 힘들죠. 뭐 힘든 게 종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다른 직원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거래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실수 때문에도 힘들었을 때도 있고 회사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 뭐. 모든 게 힘듦의 연속이죠. 행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일 끝나고 아니에요 진짜? 언니 부대찌개로 어떤 게 제일 맛있나? 전 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힘들 때 한입 눈을 영상 보면서 다 씻겨나가는 느낌이에요. 배탈 나서 어제 저녁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 위에도 배탈 났어요.
이게 말아먹기보다는 자꾸 건져 먹게 되네. 맛있는데? 배탈이 유행이 되었나? 요즘 날씨가 그래서 그래요. 막 추운 것 같으면서도 날씨가 더울 땐 더 더우니까 음식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한 6시, 7시쯤에 이제 배탈이 처음 난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 말이 안 돼. 님들 참에 두 개 반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응? 두 개 반. 많나요? 말도 안 돼. 중간 적당하다. 아니 이렇게 먹방 끝나고 어제 먹방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배가 거의 안 차고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좀 자고 있길래 후다닥 이제 막 제가 다 치우고 바로 다 치우고 참외를 씻어서 딱 앉으니까 깼더라고요. 이게 두세탕이 끝나는군요. 그래서 참외를 이제 깎아서 미애도 한 입씩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개씩 반개씩 주다가 보니까 쟤는 한 두 개 반 먹고 저는 한 20개요? 한 쟤 줬으니까 한 15개 넘었지. 한 17개 정도? 뭐 이렇게 먹었는데 자기만 배탈이 났어. 그거 먹고 배탈 났다는 거예요. 같이 먹었는데, 응? 분명 같이 먹었는데,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가 좀 장이 약한 걸 아니까 참에 혹시라도 맛이 갔을까봐 다 잘라 산이 먹고 괜찮으면 얘를 주고 뭐 그랬었는데. 참외. 참외 원래 배터리 잘 나요. 그렇다고 참외인데 뭐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애도 참외를 많이 먹고 배탈 난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 언니의 기미까지 보시는군요. 미애가 좀 장이 약해.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 그리고 사람 컨디션에 따라도 다르죠. 참 괜찮아요. 요즘 전시 보러 다니시나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무료로 하는 전시 보러 가기로 했어요. 동네에서 하는 전시인데 가보고 싶네요. 내일 모레 선생님하고 어디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씨를 파고 먹어요. 오늘 공연 연습하면서 부대찌개 먹고 싶다 했는데 마침 딱 드시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공연? 집에서 만든 부대찌개 같아요. 약간 욕망이 담긴 집에서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재료를 많이 때려 넣어서 자극적인 느낌? 응? 언니 시력도 컨디션 타나요? 제가 첫 끼예요.
이제 어제도 이제 어깨를 피우고 갔다 오고 오늘도 갔다 오고 연속으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보는 거잖아요. 제가 갈 때마다 이제 체중을 재거든요. 하루 만에 3kg가 늘어져 있었던 거야. 또 원장님 너무 놀라셔가지고 우리 어제 보여지 않았나? 당황하지 마세요, 원장님. 원장님, 당황하지 마세요. 어제 먹방 했잖아요. 어제 그렇고, 어제 그렇고, 밥 많이 먹는 거니까. 처가 늦을 뿐이야. 밥도 있어요. 인천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저는 인천 떡볶이 많이 먹으러 다녔었는데. 그리고 그 닭강정 유명한 데 있잖아요. 시장에. 근데 그 후라이도 맛있어요. 어저께 저녁 햄버거 먹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갑자기 얼큰한 국물이 확 땡기네요. 어저께 먹고 아무것도 안 드신 거야? 뭐 저도 어저께 먹고 오늘 지금 청끼지만 오잉? 앉잖아요. 짜 보입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햄을 먹으면 조금 짭짤함과 그 후끈후끈 그 화끈한 맛이 올라오긴 하는데 국물이 꽤 맛있는데요? 좀 맵찔이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 드실 것 같아요. 맵진 않아서 말이에요. 집에서 봤는데 비주얼 같아요. 맞아요. 어, 좋네요. 저는 그래서 건들 좀 아니에요. 건들 추가 많이 시켜놨거든요. 여기 감자죠. 요거는 계란찜? 치즈 맛이 나네요. 국물이 치즈색 같아요. 치즈가 봤을 때 한 장 들어있긴 했었어요. 부채찌개가 5만원 튼이에요. 기본이 4인분 5만원이었고요. 추가 해서 7, 8만원, 8만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떠먹는 베리쿠키 야박 가지고 왔습니다. 계란찜 뒤집어진 거죠? 네. 부대찌개는 메디인분이니까요. 모르겠어요. 치킨이 삶고 싶었는데 시켰는데. 베리아박 기대. 멀미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초콜릿 됐다. 라면 소리 하나 넣어볼까요? 국물이 탁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먹어보면 다 알지. 어머머 다 튄다. 국물 조금 더 먹어야지. 진짜 뭐 이것저것 많이 첨가 안 하신 것 같아. 이 자체 지금 들어있는 이 재료들로만 맛을 내는 듯한 느낌이 있네 진짜. 힘드신 분이 많았나 본데?
팬님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요즘 힘들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감동이 되는데 뭔가 힘들 때 날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라면 사리도 포함인 것 같아요. 라면 사리는 추가했던 것 같은데? 라면 사리 2개 추가.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우울할 때 언니 방송 보고 치유합니다. 좀 더 따뜻한 방송을 해야겠다. 좋아. 마켓컬리 조선호텔 떡갈비 맛있대요. 제가 떡갈비 한참 또 호주에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마켓컬리 있는 거 떡갈비 다 먹어봤거든요. 시켜서. 조선호텔도 맛있고 제가 참 괜찮았던 게 이마트 노브랜드 거 괜찮았어요. 노브랜드 떡갈비가 아니라 떡 뭐인데? 저는 요즘 아침마다 김밥 싸서 먹어요. 부지런하신데? 대니님이 저랑 굵기는 잘 안 돼요. 그게 정상 굵기는 아닐 거예요, 제가. 오, 저 공기 깻잎 좋아요. 곰치 추천해요? 곰치 맛있나 본데? 곰치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곰치 하면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예전에 1박 2일 강호동 씨가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디 멤버들 산속에 들어가는 무슨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거기가 약간 무슨 보호구역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보호구역. 그래서 이제 한번 동행하에 다니면서 이제 구경하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밥을 사주고 가셨어. 쓴밥하고 쌈자. 그리고 곰치를 거기서 뜯어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뜯어서 싸먹으면서 가셨던.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 보였던 기억이 있어요. 와, 너무 먹고 싶다. 불멍 싸움도 좋았어요? 이거 곰치도 그렇고 다른 쌈도 다 이렇게 싸서 거긴 자연적인 완전 그거였거든요. 뭐 농약 뿌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 못 들어온 데였으니까 거기다가 밥이랑 쌈장 이렇게 거긴 너무 깨끗하다고 안 씻어도 된다고 그러셨어. 언니 생각보다 나물류 좋아하시네요? 저 나물류 완전 좋아해요. 진짜. 고기에 곰치 향긋해요. 쌈밥 맛있죠? 이 엄마들이 쌈밥을 이제 그렇게 먹었는지. 반찬 없이 맨날 밥하고 쌈하고 장하고만 먹을 때 아 언니 엄마 그렇게 좀 먹지 마 고기랑 같이 먹어 안 썰었는데 맛있어서 먹은 거였어.
와, 간만에 이 사람 내가 해야지. 됐어. 저희 엄마랑 똑같이 드시네요. 회님은 셀프 흑역사 만드시면 소치로 박제를 하시죠. 셀프 흑역 우리 편집자들이 놓치지 않지. 베리 쿠키 야박 드셔보시고 또 드셔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오늘 처음 먹어봐요. 어, 고소고소. 아주 잘 끓였군요. 초기 방송 보면 목소리가 아주 가늘어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드세요. 옛날엔 약간 격양된 목소리 거기 항상 잡히지 않은 톤. 라면 사리가 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맨날 라면 있는데 왜 사리를 시키냐고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사리 할 때는 라면 사리가 난 것 같아요. 베리야박 먹어봤는데 제 취향은 오리지널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리는 역시 넉살이죠. 잘못해 가서 내가 스포랑 건더기 남기기 아깝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쓰면 되지라고 했는데 의외로 잘 안 써요. 라면 사리 면발이 뭔가 덜 붙는 느낌이야. 푸는 느낌이야. 딱 탱글한 느낌. 그래서 이제 꼬들하게 느껴지나? 굉장히 꼬들꼬들한다? 응? 역사님 분명히 이준영님 밥 하나 더 먹었다. 여기 밥을 아주 넉넉히 주셔서 좋네요. 한 공기 조금 주는 것보다 한 공기 반 되는 것 같아. 아, 두 공기 되는 것 같은데? 와, 밥 되게 많이 주신다. 오, 우리 약비지 않으시네요? 응. 내일 시험인데 응원 한 번만? 요즘 시험 때죠? 우리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너무 떨지 마시고. 뭐 시험 볼 때는 잘 떨진 안 나올래? 어구. 엄청 뜨겁네요.
어제 볶음밥 안 드신 건 드셨나요? 우리 오빠가 먹었을 거예요, 막. 음식이 좀 남은 날은 항상 오빠가 일 끝날 때 들려서 싹 다 가져가거든요. 어제 볶음밥 생각보다 되게 많았더라고요. 사실 두 개 시켰었거든요, 한 개가 아니라. 이만큼 드셨더라. 우와. 그거 오빠가 가져가서 먹었죠. 어, 다진 고기 들어있네, 맞네요. 다진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햄이 끝없이 나오네. 햄이 아주 많네요. 어우, 아주 아주 많네. 남매 간 우정이 깊네요. 버릴 순 없으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가족들 먹으라고 또. 짬철이라고 안 해주시고 남매 우정이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말 너무 이쁘게 해주신다. 부대찌개 치즈 있는 거 좋아해요? 없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둘 다 좋아하는 게 매력이 너무 달라요. 오빠 있는 사람에서 너무 공감합니다. 근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되게 신기하게. 17주 임산부입니다. 늘 영상을 보면서 내일의 식단을 짭니다. 내일 일어나자마자 부대찌개 해먹을래요. 오, 해주시는가? 꾸준하신데? 언니는 기센 언니인가? 응? 응? 저 세상 순찡순찡하지 않아요? 기? 내가 기계세요? 행인 영상 보면 어제도 자고 오늘 지금도 누워 있습니다. 약간 ASMR처럼 좋아요. 아, 그럼요. 저 정도면 순징순징한 거지. 근데 기가 세다는 게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거에서 기가 센다는 걸까? 참외 이야기하실 때 기존 쎄. 참외 얘기할 때 왜 그래? 아, 그게 똑바로 얘기할 때 기존 쎄요? 왜 은혜가? 그럼 좋긴 하죠. 사주에 화가 많지만 순진하신 분. 본인 이제 꺾이지 않은 건. 어, 저는 많이 꺾이는데? 응? 저는 제가 만약에 틀렸거나 뭐 이게 설정만 잘 된다면 바로 꺾어요. 바로 꺾어요. 무조건 내 의견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진 않아요. 기싸움에서 안 밀리면 기가 쎄. 그러니까요. 이게 궁금해요. 기싸움이 해본 적 없는 것 같아. 기싸움은 어떻게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님들은 그럼 기싸움 할 때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데 도대체? 응? 어깨빵으로 제압하실 때 그건 어깨 세인 거지. 응? 뭐가 어떤 상황에서 기싸움을 하는 거야? 응? 칼밭을 한 4개 먹는 거 같아요. 맨님이랑 기싸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 연봉 협상할 때, 그래요? 저는 그냥 올려주면 그런 대로 하고, 동결이면 그런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직대 있게 말할게요. 와, 이거 주제 따라 가도 됐나? 햇님보다 맨님이 더 기가 세실 듯. 그것은 인정. 미애야, 너 나랑 기싸움 해본 적 있어? 근데 기싸움 할 일이 친구끼리 없잖아. 어, 기싸움 해본 적 없어요, 우리. 그냥 싸웠지. 기싸움은 안 해요, 그냥 싸우지. 근데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건 미애 맞지. 빠른 인정. 빠른 인정 하는 게 사기 범이야. 그냥 싸움만 하는 걸로. 손잡고 대화하는 게 기싸움일 수도. 근데 기싸움 하면은 저는 그게 좋은 뜻의 싸움 아니죠. 아닌가? 막 그것도 있어야 되는 게 맞나? 기싸움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에서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그게 뭐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은 같이 꺾겠지만 하겠지만 뭐 특별히 그런 거 아니면 나도 그냥 냅두는 것 같아요. 그래, 아유, 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막 이렇게. 클럽 화장실에서 기싸움이야? 내가 그래서 그 경험이 없구나? 클럽 클럽 화장실에서 기싸움을 하는 거구나. 근데 클럽 화장실에서 기싸움 왜 해? 뭘로 해야겠어? 그냥 째려보고 내가 더 이쁜데? 이래요? 세상에 소름돋아. 누가 이쁘나 막 그런 거예요? 랄랄 언니처럼 그거 봤는데 그게 그런 기싸움 귀엽다. 근데 막 화장하면서 이런 건 귀엽지. 응? 그런 건 귀여워요. 그런 거는 뭐 그냥 귀여워 보이는데? 거울로 기싸움은? 아, 거울 내가 봐야 되는데 안 비추고 계속 있어? 그럴 땐 얘기를 해야지. 저기요, 지금 뒤에 사람들 많이 기다리는데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기는 공유 화장실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안 싸워도 되잖아. 뭐 굳이 싸워. 큰엄마 눈에는 귀여워. 어머, 너 좀 예쁘자 이러는 거 맞나요? 이럴 수 없네. 언니 나긋하게 먹이시는 건가 봐요. 원래 그랬어요. 그 배려가 없는 사람한테는 처음에는
친절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안 먹히면 내 품위를 지켜가면서 얘기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거를. 그러면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배려 없이 살아라.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용 화장실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해. 그럼 너는 안 하고 있으면 네 스스로 공용 화장실에서 너는 배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럼 지가 그렇게 이미지 지가 만들겠다. 너 어떡해. 하이킥에서 박태미가 기센 캐릭터. 와 난 왜 이렇게 모르겠지? 그게 왜 이렇게 기센 거지? 너무 귀여워 보이시던데? 나에게 기쌤 이름은 무엇일까 그럼. 나에게 기쌤이란 오히려 전혀 모르는 거야. 웬만한 사람들은 그 기성 걸 모르는 거.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 형님이 왜 기싸움이 안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왜 안 되는 건데요? 왜? 응? 하이키 박혜민님 같은 분 만나면 무서워서 말 더듬는 걸 했지. 아 진짜? 의외로 또 그냥 틀린 말 아니면 상관없는데? 맞는 말 많이 하셨던 캐릭터 아닌가? 똑 부러지는 캐릭터 아닌가? 난 그런 사람 좋아. 언니는 엘레강스에서요? 그래요? 엘레강스래? 혜님은 가진 능력을 원없이 펼치며 살고 계신가요? 저는 제 능력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언젠가 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제일 크죠. 제일 큰 건 아닌데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래서 많이 좀 더 공부하려고 하고 좀 더 기대에 좀 부응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상대방이 뒷싸움 걸어도 모르실 듯.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누가 나한테 뭐 뒷싸움 하겠어? 생각해보세요. 제가 클럽 화장실 갔어. 누가 나한테. 쟤는 뭐 너무 힘들지. 뭘 나한테 기를 뭐 뿌린 뭐 이게 이뻐가지고 뭐 이러고 누가 그러겠어 그냥. 쟤는 뭐. 이 클럽 안주 마시는 게 있는가 보다. 언니는 국빈관. 내가 가봤다고. 국빈관을. 국빈관을. 가봤어요, 나 거기. 그 뭐지? 그 등산복 입으신 야광색 등산복 입으신 분한테 내가 헌팅을 당할 뻔했다고 내가. 중국집 아닌가요?
아, 그분이 나를 계속 쳐다보셨어. 언니 머리 부시시해요. 지금 뽕 찌는 거 별로예요? 그 중에서 가장 영하셨나 봅니다. 맞아요. 제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말이었었고요. 오, 깜짝 놀랐지. 아는 언니가 언니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따라갔는데, 어? 근데 클럽이 이렇게 원래 이거 밝은가? 거기는 밝더라. 조명이 밝아요. 눈이 약간 침침하셔도 그런가? 날짜 좀 있으시니까. 어디에 있는 국빈관 가보셨나요? 저 신천, 근데 신천역이 요즘 신천역이 아니던데? 신천역이었던 것 같은데? 신천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셀프는 유튜브 여기밖에 없을 듯. 응? 불법 아니잖아요, 그래도? 응? 옛날에 야유회 갔다가 원주 호박 나이트 갔었어요. 호박 나이트는 가본 적 없는데. 그 호박 반짝반짝 있는 호박 싣고 다니는 차. 그게 호박 나이트 홍보차죠. 그 차는 봤는데. 맞아요. 그냥 호박 나이트면 신데렐라? 아, 그거? 어머, 그걸 모티브로 한 거구나, 호박이. 근데 신데렐라는 12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트는 2시부터가 최고 아닌가? 그러니까 12시 집에 가야 될 텐데? 한참일 텐데? 응? 이거 왜 이렇게 먹기 싫으느냐?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나이트 됩니다. 이럴 거예요? 12시에 들어오라는 건가? 아,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군. 12시 전에 들어와라. 그때까지만 있으면 할 말한. 왜? 여기 클럽 좀 다녀보신 분들 계세요? 재밌어? 응? 어디가 제일 핫했었어요? 응? 요즘에 어디가 제일 핫해요? 그럼? 난 그런데 안 가봐서 그래요. 여기 한식이 많이 땡기시나봐요. 아우, 한식은 맨날 땡기죠. 진짜. 클럽 데이 때 가봄. 클럽 데이는 노래 들으러 가야지. 저도 클럽 데이는 가봤어. 영빈관? 영빈관은 정말 중국집 아니야? 응? 클럽 다니면 여기 있겠어요. 응? 있을 수도 있죠. 예전에 천장이 열리는 나이트 있었어. 나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아요. 천장 열리는 나이트 예전에 어디 인천 쪽이었나? 부천 쪽이었나? 이천 쪽도 유명한 뭐 있지 않았어? 얘기만 들어봤네? 어떡해.
영빈관은 청와대에 있는 접견실 이름. 뻗들이시네. 야당역에서 야당역 나이트 뚜껑 열려요. 뚜껑 열면 뭐 한대요? 비 오는데 뚜껑 열면은 뭘 하겠는데? 뚜껑 열리면 뭐가 좋은 거지? 그냥 좀 시원한가? 밤 야외에서 춤추는 느낌인 건가? 야외 문 싹 열리면 다들 숨는 숨는 거 아니야 막? 응? 우와 뚜껑 열리면 눈을 내려줘요 반짝이랑. 오. 오. 아 환기. 강사와 함께 춤을. 어머머머머 무섭다. 20대 과장 부장님 등 여자 상사님들이랑 구경시켜준 데서 3차로 한번 가봤는데 들어가기 전에 주의를 엄청 해주셨다.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아무나 따라가지 마라. 와 아무것도 못 먹으면 클럽에서 어떻게 해? 목차 죽겠어. 목차 죽어. 응? 15년 전 명월관. 15년 전이라. 아, 내가 시킨 것만 먹어도 된다. 아. 어머머머 저렇게도 하는구나.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걸 막 받아먹지 마라. 명월관은 150년 전 아닌가요? 에휴 설마 저분이 150년 전에 명월관 갔다 와서 지금 얘기하시겠어요? 에이 우리 햇살이들끼리는 그러지 맙시다. 계류관은 또 어디야? 호텔 델루나 갑니다. 이거 들어봤는데 호텔 델루나? 나이트에 펭수 온 데서 갔는데 저 설마 나이트 정말 펭수 올까? 며칠 굶은 남극 펭귄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제목? 호텔 델루나 아이유가 운영하는 귀신전이야. 이거 봤는데? 이거 보진 못했지만 아는데? 거기에 피오님 나오셨잖아요. 드립이야 그냥 그럼? 내가 졸리죠. 수요일날은 많이 졸리세요. 피곤하잖아요.
빛이 많았던 명월관. 혜니님은 연애 안 하시나요? 합니다. 충북에 사셨던 분인데 아주 매력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근육이 아주 멋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먹거나 뛰어놀거나 잠을 자거나 이 딱 세 가지 행동밖에 안 하세요.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충북 모원에서 오신 분. 혹시 날렵한 상인가요? 날렵하다가도 몸은 또 근육질해가지고 너무 맛있고. 근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요즘에 털갈이 중이세요. 털이 너무 많이 빠져. 우리 처음 왔다 가면 침대 털이 후루룩 있어가지고 그 털이 근데 또 애로사항이 또 보이는 게 그 털이 너무 박혀. 좀 거칠어서 그분의 털이 박혀. 그분 닮은 사람 많아요. 닮은 사람이 닮은 거 많아요. 꽃사슴도 약간 닮으셨고, 어떻게 보면 누워 있으면 캥거루 같기도 해. 캥거루 좀 닮으셨고, 캥거루도 근육 많잖아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고 있자면 큰 쥐상이야. 대형 쥐상이야. 아주 매력적인 분이에요. 아, 보면 볼수록, 파면 팔수록 매력적인 분이셔. 맨님과 삼각관계 중, 맞아. 미래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질투나긴 하는데, 저는 근데 포기하기로 했어요. 미래가 좋다는 뜻 어떻게 했어? 미래가 약간 마성의 매력이 있어서. 저는 약간 이미 빠져가지고 약간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까미는 언니랑 매님 중에 누굴 더 좋아하시나요? 저 같아요. 혹시 털 많은 남자 좋아? 아, 저는 뭐 그런 거 정해지진 않아요. 털이 많아도 되고 안 많아도 되는데 상관없는데 털 제모해도 되니까. 기센 사람 싫어하는가 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죄송해요. 진짜 모르겠어 솔직히. 기센 사람 너무 싫다 뭐 이런 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막, 난 좀, 둥글둥글한 사람 좋아하긴 한데. 털에서 비누 냄새 나면 금장 젊어요. 그 충북에서 오신 분이 냄새가 안 나.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입을 내어드렸잖아요. 입을 내어드렸어. 침냄새가 안 나더라고. 침냄새가 안 나고 충북 사람들은 원래 냄새가 안 나는가? 자취에서 냄새가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큰 것을 싫은 거 아닌가. 우리 강아지는 하수구 냄새가 나는데 귀여워요. 하수구 냄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 그 응? 같이 사는 그 친구 같아. 응? 하수구 냄새가 난다니. 그 친구가 그 하수구 냄새 나고 싶어 닦았어요? 응? 잘 씻겨주던가. 응? 이제 그만 먹을래. 집에 내자. 언니 부대찌개 힘이 많네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네요. 언니는 우울해서 혼자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싶을 때가 있나요? 그럴 때 좀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언니 사랑 영원하시길. 순서 오빠도 냄새 많이 났나요? 순서 오빠는 가리라고 불렀어요. 가리. 젓가리. 입에서 젓갈 냄새 났거든. 신제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먹어보네요. 제가 투썸에서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가 아이스박스입니다. 아이스박스인데 거기에서 떠먹는 베리 쿠키 아이스박스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조각을 이렇게 한 이유는 그거예요. 저기 먼저 한두 조각 정도 그냥 먹어보고 그 다음에 우유를 말아 먹을 생각입니다. 우유를 말아 먹으면 맛있거든요. 일단은 중간중간에 이게 딸기 요런 게 들어있긴 있어요.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퓨레 같은 퓨레만 먹었더니 쉬네요. 님들아 퓨레만 먹으면 좀 쉬어요. 요렇게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그게 역할을 많이 하는구나. 무슨 굉장히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빨간 게? 이렇게 보시면? 아, 근데 결국은 아이스박스 맛이 확 나는구나. 맛있는데? 약간, 딸기청 있죠? 딸기청? 아이스박스, 원래 아이스박스에 딸기청으로 우유를 살짝 이제 되게 진하게 섞어서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남는 건 아이스박스 맛이야. 첫 맛이 그 딸기, 생딸기의 맛이 강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결국은 쿠앤크 맛. 아이스박스 맛으로 돌아와요. 그걸 잊을 수가 없네. 그거 딸기 꿀리래요? 꿀리? 새콤해서 더 일리끼랄 것 같아요. 느끼한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는 딸기 향이 굉장히 좀 진하다고 느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쿠앤크 맛이 좀 워낙에 좀 진하잖아요? 워낙에 진해서 딸기 맛을 가리긴 가리네. 그러네요. 딸기 색깔도 너무 인위적이진 않은 것 같아. 인위적으로 보인다 화면으론.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딸기 갈아진 게 있는 거 아니야? 좋아요. 돼지 맛바랑
만약에 크림만 먹는다면 그럴 것 같아요. 크림만 먹는다면. 크림만 먹는다면 돼지바 느낌이 날 것 같긴 해. 맛이 생각보다 되게 연한데? 응? 크림만 먹으니까 진짜 연한데요? 생각보다? 역시 이 속에 있는 그 검은색 빵을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네. 저는 먹어봤는데 그냥 아이스박스보다 덜 물려서 더 맛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일반 아이스박스 먹어보겠어. 일반 아이스박스를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아쉽잖아. 이렇게 뜨뜻하면 못하러 뜯는 거야, 이거? 진짜. 에이, 정말. 오리지널도 먹어볼게요. 확실히 여기 조금 더 달긴 하네요. 단맛이 되게 빨리 찾아오고 굉장히 오래가네. 확실히 여기 조금 더 달다. 맛이 완전 진짜 더 강. 아, 이게 진짜 강한 거예요. 오리지널 맛이 맛이 진짜 강하고 여기는 오히려 딸기 맛을 더해주면서 뭔가 희석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오! 오히려 이게 약하네? 오! 이거 먹다가 이거 먹고 뭐 맛이 안 나요, 잘. 어머머머. 어떡해. 이 딸기 맛도 잘 안 느껴져. 대박. 잠시만요. 우유가 또 났네. 됐다. 아, 맞아요. 먹고 싶어서 오리지널을 시킨 게 아니라 비교를 위해서. 저는 일이잖아요. 일.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비교를 해서 왜 뭐가 다른 것인가. 그런 거로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시겠죠. 어떡해, 진짜. 딸기 맛이 안 나, 어떡해. 와, 이거 두 입 먹었다고 지금. 와, 대박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유랑 말아먹어야 맛있는 거구나. 이게 워낙에 세니까요. 오히려 우유에 말아먹으면 이거 좀 싱겁다고 느껴질 것 같은데. 그 정도인데요, 지금? 그럼 확실히 많이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겠다. 이거 드시면서 너무 달아서 한 조각 다 못 드신다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방 몇 개째 드실 때 질리시나요? 저번에 그 파티 그 먹는데 한 두 조각 남겼었던 것 같은데요? 응? 요것도 투썸입니다. 오리지널 순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저는 이 아이스박스를 좋아했던 이유는 진한 맛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쿠앤크 먹는 맛이거든요, 이게. 제가 쿠앤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데 이 맛이 매력적이어서 전 좋아했던 거라서 저는 좀 싱거운 느낌보다는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우유에 말아볼까요? 우유에 말아먹을 때는 완벽하게 좀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먹던 거는 이렇게 좀 그래요. 이렇게 넣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요즘 투썸 케이크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이 부어야 돼요. 그때 선영이가 붓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왜 또 나오는 건가요? 일이잖아요, 일. 일. 푹 참기 정도, 이렇게. 우유 말아먹기.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던 먼저 퍼먹었던 거 먼저 먹어야겠다. 요즘 케이크 하면 투썸. 그거 너무 맛있어졌어. 옛날도 맛있긴 했는데 요즘 더 맛있어진 것 같아. 오. 진짜 딸기 무색깔로 변한다. 진짜 그거다. 진짜 생딸기 갈아서 우유랑 섞은 느낌. 수초생도 못 먹어봐서 조만간 살 거예요, 저는. 수초생. 아이고. 근데 그거 아세요? 수초생 그 일반 그 홀케이크하고 조각케이크하고 맛이 다른 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일반 접시를 꺼냈어요. 수초생 이거 이 한 조각으로 먹으면 훨씬 더 부드러운 거 아세요? 이 케이크가? 수초생이 그 홀로 먹으면 조금 그 케이크 부분이 조금 그 빵이 퍽퍽해. 퍽퍽한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딱딱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좀 먹고 먹을게요. 요즘에 투썸 케이크 미쳤다니까요. 진짜로 일이잖아요, 일. 많이 흘려야죠. 일이요, 일. 어쩔 수가 없어. 궁금하시다는데 어떻게? 진짜 우유랑 먹으니까 진짜 훨씬 덜 달네. 이거 우유 말아 먹을 생각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천재 같아. 부러운 직업이네요. 직업 만족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아니 진짜 아이스박스에 빠지셨군요. 좀 옛날 투썸하면 아이스박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에는 다른 케이크도 많이 먹어봐요. 그거
음료수도 수초색 나온 거 알죠? 음료수도 마시는 게 많더만. 광고가 들어온 건가요? 특성 광고 주시면 자신 있습니다. 특성 케이크 광고 주시면 진짜 자신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투썸의 밤 양갱 메뉴도 나왔습니다. 그거 못 봤네. 티라미슈 라떼 핫 짱 맛있어요. 저는 이제 초콜릿 잘 안 먹거든요. 마스카포네 티라미슈 드셔보셨나요? 네. 그것도 맛있어요. 님들아, 두부 한모처럼 생긴 두부 한모 그거 투썸 메뉴 드셔보신 분 있어요? 오늘 투썸을 한 열몇 군데 메뉴를 쭉 보는데 한 군데에서 그걸 팔더라? 응? 네, 오트 한모 두부 모양이었어 완전히. 오트밀 한번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두부 맛이에요? 고소한 맛이야? 단맛은 없어? 너무 궁금한데 시키기가 좀. 응? 그럼 못 시켜서 그걸 다른 배장에 서 있어가지고 한쪽밖에 없어가지고. 제 스타일일까요? 어머 어떡해. 참 먹어봐야겠네. 두부 한모 대박 좋아요? 벌써 좋아하시는 분 많구나. 크림만 너무 많아서 느끼했어요? 완전 내 스타일이군요. 오케이. 오케이. 뭐 썼다니까요, 그거는. 저는 처음에 그게 두부 맛인 줄 알고. 드시겠네요. 먹어봐야죠. 비주얼은 그렇게 먹어보고 싶은 비주얼은 아니었어가지고. 느끼 느끼 싫어요. 전 디저트는 느끼하고 단 거. 출석 케이크? 성심당에 망고시로 나왔어요. 그 성심당 줄 아직도 맛있어요? 맛있어? 아직도? 막 번호표 갖고 막 그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빨리 맛있어야 되겠구나. 와 어. 베리아박 또 드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트박스라고 갑자기 생각하냐? 아이스박스 워낙에 좋아해서 또 먹을 것 같아요. 언니, 베리아박 우유에 말아먹는 게 맛있나요? 그냥 먹는 게 맛있나요?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두 개 다
아이스박스든 베리 아이스박스든 그냥 먹는 게 베스트긴 한데요.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일반 아이스박스는 우와 맛있다 하고 먹었는데 이거는 그냥 먹는 게 조금 더 진한 맛이 좋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맛이 없진 않지만 우유가 들어가서 더 단맛이 사라지고 뭔가 약한 맛으로 변해서 처음 먹었던 그 딸기 맛이 좀 더 안 느껴지는 느낌. 약간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될 줄 알긴 알았어요. 처음에 먹고 아 그렇게 진하지 않다는 거를 아방 먹고 알았기 때문에 어머 이게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받는 건 줄 안 서도 돼요. 인터넷에서 언제부터 시킬 수가 있었대? 통신당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부대찌개 짠기를 쏙 빼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말아먹는 먹방이네요. 그러네요. 아까 전에 부대찌개도 밥 말아먹고 시루 같은 유명 제품이 인터넷에 판매하지 않는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진작에 다 인터넷 사서 갔었겠지? 그렇겠죠? 그건 줄 서야 될 것 같아. 이번 주 일요일은 어디 가시나요? 아 이번 주 토요일에 생방 있습니다. 맞아요. 일요일 날에 주식당 촬영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주식당? 저번 주에 두 번 했는데 주식당 촬영이 있지요. 일요일에 저는 동네 밀도에 빵 좀 사볼까 하면 갈 때마다 웨이팅이 있어요. 거기는 진짜 웨이팅 맞아. 거기 뛸게요. 아 밀도 식빵 맛있죠. 먹을래. 오늘 성심당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기다려서 망고시루 먹었는데 진짜 생크림과 망고의 조합이 미쳤어요. 기다리는 게 안 아까워요. 빵을 거기서 못 구우는 게 아니잖아요. 못 구우는 게 아닌데 1시간 반에 2시간 걸린다고요? 그러면 테이블링 걸고 가는 거예요? 태블링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줘요. 태블링 있어 없어 그것만 얘기해줘요. 태블링 있으면 해갖고 가면 되니까. 없어? 난 못 가. 태블링 없다고요? 난 못 간다. 어 세상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줄 서는 것도 힘들어 죽었는데. 주식장 돈 주니까 지금 뭐 야.
언니 주식당에서 먹은 것 중에 딱 하나 추천해주면 뭐가 제일 맛있게 드셨나요? 뭐가 제일 맛있다기보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게 방송이 아직 안 돼가지고 아 나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꼭 한번 다시 가야 돼. 나 진짜 안 올렸네. 이거 다 전 먹방 하러 가야 돼. 그거 진짜 찐이야. 그 한 3주 해야 하려나? 3주? 2주? 3주? 그럼요. 하지만 주식당 입금력 보면 힘이 나죠. 그럼요. 주셔야죠. 광고 없는 우리의 월급도 줘야 되는데 응? 광고 없는 우리 몇 개월을 주식당에서 메꿔주셨지. 너무 감사드리지. 힌트만 주세요. 우리만 그게. 아, 저기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응? 그, 아침 미친 박상이 나왔을 때, 그, 약속해달라. 좀 부탁드립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 캡처와 뭐 이런 거. 바로 돌아다니더만. 응? 안 믿기로 했어요. 이번엔 아이스박스. 확실히 진해요. 아니 스튜디오도 드실 건가요? 그럼요. 언니 메뉴만 알려주세요. 안 녹아. 초생 부드러워 부드러워. 어, 빵이 훨씬 부드러워. 맞아. 훨씬 부드러워. 공부해야 되는데 먹방 보고 있네요. 아니 뭐 잠깐 중간중간 또 쉬는 타임도 필요하죠. 어떻게 몇 시간 계속 공부만 하겠어요. 한 중간에 몇 분 정도 쉬기도 하는 거지 뭐. 꽁꽁 얼어붙은 한강의 줄 알아요. 그거 뭐 따라하는 거죠. 그 진짜 짱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 보은 인스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봤거든요. 거기 까미는 가만히 받아들이면서 하는데 무슨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걷고 있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거 그 까미는 그대로 하는데 그레이하운드는 그레이하운드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 약간 미친 개처럼 막 이러던데? 그래서 역시 보은이구나. 언니 MG다. 그래요. 저 그거 하면 MG. 근데 요즘에 MG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누가 선물 받았는데? 어릴 때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언니 이거 요즘 MG들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러면 머리카락 이렇게 아! 나 머리가 안 길어가지고 머리 이렇게 잡는 거라는데? 속옷인 속았다고? 왜 뭐가 설마? 속아? 뭐 속아요? 이게 MG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MG가 유명하다고 그랬었는데? 응? 라따뚜이 같은 거 MG 맞아요? 한물 갔다고?
갔다고 벌써? 내가 이거 2주 전인가 선물 받은 건데? 어떤 MG에 그러고 다녀요? 그러네. 확인도 안 해봤네, 그러고 보니까. 오엠지 엠지 말 취소할게요. 맞아, 어떤 분 아까 전에 어머 언니 엠지시다 했는데 그분도 모르고 말씀하신 거잖아 그럼. 어머 언니 엠지시네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누가 엠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막 그러니까 MG라는 말 취소할게요. 귀엽네. 응? 새마을금고에서 사은품 받으셨나? 엄마야, 언니 NG시다는 뭐야? 엄마 근데 이거 되게 지저분하게 정직하시다. 안 볼란다. 이거 좀 끌고 와서 먹을게요. 그릇 반대로 돌리세요. 여기 더 지저분해요. 숟가락 넣었어. 쿠르키 드셔보셨나요? 쿠르키 모르겠어요. 제가 먹어봤을 수도 있고 안 먹어봤을 수도 있고 이름 몰라가지고. 중2 딸이 시험 공부한다고 예민해져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중2병일까요? 그럼 시험, 근데 시험 공부할 때 문 닫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문 열어놓고 하면은 집중 안 되잖아요. 집중 안 되니까 문 닫지 않았을까? 그쵸, 시험 공부하려면 문 닫아야지. 까미랑 보은이 인스타 보는데 아가들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 계속 말하고 하고 있어요. 진짜 귀여워. 그러네. 공부를 한다는 게 다행입니다. 저희 엄마는, 아니 우리 엄마는 문 닫고 들어가서 공부 좀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런 분 두 개. 응? 다른 엄마분들은 제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공부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따님분은 공부한다고 문 닫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네요. 그래도. 걱정은 상대적이다. 인정. 누님은 문 닫고 드셨죠? 그쵸. 우리 엄마는 밖에서 감시해야 된다고 열어드렸어요. 공부하는데 감시하면 진짜 공부 더 안 되겠다. 어우 세상에, 그거 공부 될까? 남이 보고 있는데 공부 될까 그게? 응?
저는 어렸을 때문 닫고 책상에 앉아서 교환일기를 썼어요. 언니도 교환일기 써봤나요? 써봤어요. 가장 친한 친구 외계인이랑, 아, 진짜 외계인은 아니에요? 그, 별명이 외계인이지? 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돼서 외계인처럼 생기고, 얼굴형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외계인처럼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둘다 글씨 못 쓰고, 둘 다, 글씨 진짜 못 쓰고, 둘다 꾸미는 거 진짜 못했거든요. 교환일기 왜 썼나 몰라. 아이고. 오우. 글씨 보고 있으면 과언인데. 그 친구는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언니 연락 요즘 못 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티상 친구가 있었습니다. 외계인분은 자기가 외계인이라는 걸 아셨나요? 그럼요, 그 친구가 먼저 얘기해줬는데. 내 별명은 외계인이야. 너는 뭐니? 난 대추. 넌 뭐니? 난 팬더. 친구들 그 별명 되게 웃기지 않았어요? 응? 외계인과 대충 팬더. 와, 모임이 심상치 않아. 왜 대추인가요?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그거 보시면. 오늘 그 얘기 했었는데? 아, 오늘 별명 얘기가 많이 나오네. 오늘 저그 마사지 받잖아요. 등 마사지 해주시는데, 거기에 그 리본 마사지가 있고 크림 마사지가 있는데, 크림 마사지 하시는 분하고 리본 마사지 해주신 분이 동창 친구예요. 찐친이야. 그래서 까기 바빠. 그래서 처음에 리본 선생님께서, 선생님, 그 윤땡땡 선생님 별명이 안재현이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나도 모르게, 내가 분명 얼굴 봤는데 누워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 친구 별명이 안재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재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볼 때려서 눈 마주쳤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바로 들어오신, 이제 끝나고 바로 들어오신 리본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안재현 선생님. 그때 빵 터지셔가지고 막 분노를 하시다가 그걸로 조롱을 몇년 동안 당하셨다고. 안재현이라고. 지금 고객님이 해주시는 조롱을 자기는 몇 년을 당했다고. 제가 지금 조롱을 했나요? 그러고서는, 그러면은 그 앞에 선생님은 또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레드벨벳 혹시 아시나요? 내가 또 레드벨벳 나오는 순간 슬기예요, 슬기 일어나. 슬기님 닮았다고. 내가 그래서, 나 놀토에서 슬기님 많이 뵀는데. 그러다가 제 별명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별명이 뭐셨냐고, 대추였다고. 혹시 그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그래서 그 김상수님 아시냐고. 그래서 알아주고 그래서 어? 안 닮으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땐 닮았었어요. 그러고 이런 질문이 한대요. 아니야. 네, 여기 조금 아픕니다. 안지현쌤. 요즘 괜찮,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요즘에 닮으신 분 누구예요? 물어보시길래, 염혜라님 말씀드렸어요. 염혜라님. 염혜라님, 제가 봐도 조금 닮은 것 같다. 그러냐고. 그래서 끝났어. 얘기 끝났어. 그래서, 아우, 지현 선생님 여기에요. 안지현쌤 여기 너무 아파요. 좀더 달아주세요. 네, 혜란 고객님. 네, 해랑 고객님. 무슨 별명이 나왔었어. 어떻게 또 이렇게 나왔던데?
그럼요. 염혜라님이죠. 염혜라님. 드디어. 드디어. 내일 왁싱 받으러 갑니다. 그 개구리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아닌가? 그릇째 두고 마셔요. 그럴까요? 부끄러운데. 약간 우유가 아니라 국물 먹는 거 같잖아요. 화분 드시는 느낌. 왜 늘 하시던 건데 내외 하시죠? 그래요? 내가 늘 했었네? 우와, 그 국물도 드시나요? 이거 우유에 우유. 맨님의 학창시절 별명이 궁금해요. 구참이. 왜 구참이지 근데? 그 친구가 그 참새 닮았, 저 친구 참새 닮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왜 구참이죠? 자, 구참이 좋아. 우리 모이면 얘 밥알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자, 구참이 좋아. 이러고 돌아섰네. 구참이, 우리 구참이. 구참. 왜 구참일까? 미애야. 어, 어딨어? 아, 방에 있어? 아니, 뭐 물어보고 싶었어가지고. 우리 미애 많이 누구나? 미애 학창시절의 별명이 뭐였을까? 왜? 왜였어? 그냥 왜? 뭐 닮은 사람이라던가 뭐 닮은 물건이라던가. 그럼 구참이는 우리가 지어준 건가? 그건 내 게임 아이디어였어. 게임 아이디어였어? 왜 게임 아이디어가 구참이야? 친구들끼리 참새 시리즈였어. 구경하는 참새, 날아가는 참새, 지나가는. 아, 어머머머. 다시 말해. 그 참새 그거는 게임 네이밍이었대요. 근데 그 친구끼리 참새끼리 뭐야 그 참새끼리란다. 친구들끼리 참새 그걸로 했었대요. 그래서 얘는 구경하는 참새, 그래서 구참이. 다른 애들은? 날아가는 참새, 지나가는 참새 막 이런 거. 날아가는 참새. 그럼 날참이. 지나가는 참새는 지참이. 그렇게 했었대요. 구경하는 참. 왜, 너는 왜 구경해? 몰라 그냥. 너는 잘 안 움직이잖아. 게임에서도 신중해가지고 잘 지켜봤다고 하니까. 구경하는 구참이었대요. 근데 별명이 없었다는 게 신기하네? 학창시절에? 그냥 뇌였대요, 뇌. 참새끼리 친구일래요. 구참이, 날참이, 지참이, 먹참이. 전 게임 안 했습니다. 정말 친구들만 아는 별명이네요. 그러네. 근데 열심히 게임하는 참새는 하나도 없네요? 나 그런가? 잠깐만. 날라가는 참새.
지켜보는 참새. 아, 지나가는 참새. 그런데 열심히 하는 참새가 한 마리도 없네. 어? 맞아. 왜 그렇게 다 그렇게 지었을까? 열참이가 없어. 맞아. 열참이가 없네. 구경하는 참새. 구참. 어머, 난 왜 무슨 못했지? 그리고 미의 게임 아이디 요즘 아이디 알려드릴까요? 다음에 혹시나 게임하시는 분들 그 닉네임을 보시면 혹시 매님이세요? 라고 물어봐주세요. 요즘 아이디는 음매. 음매. 꼭 말 걸어주세요. 음매. 귀엽다요. 매님 이름 만족도 최상. 무슨 게임인가요? 몰라요? 몰라? 게임을 안 하니까 저게 무슨 게임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 음매 노출되었으니 이제 뇌로 해주세요. 근데 왜 뇌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이름이 미애예요, 미애. 그래서 음매. 아니, 좀 무리고 시작하고 있어요. 조금씩 먹을죠? 냄새 딱 뺐네. 이렇게 튀겨 봐. 이렇게 튀겨 난다. 녹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 주는 토요일에 토요일 밤 10시에 생방송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봬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